왕좌의 게임.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합니다.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음악이 끝나죠. 저작권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우리 모더들의 세계. 우린 어쩔 수가 없어요. 왕좌의 걸, 왕좌의 게임 이거 제대로 그냥 다 제대로 컨텐츠 걸고 나오면은 제작사에서 엄청난 제작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게임 애들은 이렇게 다 짭으로 해야 돼. 빠바바바바 해서 끝나야 돼. 그래도 이렇게 다 머리 좋게 만들어주신 음악 같은 것도 다 만들어주시고 누군가가 다 이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모두 제작자들이 그분한테 접촉해갖고 막 허락받고 모든 이들의 노력이 집대성돼 있어요. 게임 모드도 물론 이제 제작자가 제일 고생하지만 모드도 인정해줘야 된다. 마운틴 블레이드 모드는 진짜 허클리 부족 날 따라온다 무수워 튀고 밤이 깊었다. 어어어어 허클리 부족. 오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 잠깐, 얘네 빠르네? 아니야, 우리는 말 타고 있으니까 더 빠를 거야. 가자. 윈터펠로. 저기, 다리와 뼈, 이것도 저기 퀘스트 시간 제한은 없지 않을까요? 시간 제한 없는 걸로 알고. 여기 농부들 구하 그 농촌마을 구하는 것도 시간 제한 없었는데 농장 지금 농장 가면 뭐 뜨지? 궁금하니까 도전? 들어갑니다. 뜨네요. 그 습격당했던 그 농장이 멀쩡한 버전이 이렇구나. 아, 나 나이트워치 돼갖고 이제 돈 생기면은 나이트워치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단복 입어야 돼 이제. 가입했어. 입단식했어. 왕이 친히 나를 보내버렸어. 아, 나 진짜 이런 왕 섬겨야 됩니까? 이런 왕 이거 이렇게 바로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왕한테 보고 올리러 갔다가 그자의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보고 있자니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냥 날 재입대를 시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북부의 왕을 섬겨야 돼. 병사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윈터펠 가서 좀 쉬자. 어제 우리가 해봤던 불맛 조절용 AI 그거는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나요? 궁금하네요. 윈터펠 들어가자. 리샤코. 저는 그 손에 쥐가 나갖고 손목이 아 여기 무기상인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려고요. 해봐야겠어. 어느 무기상인이든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나이트워치에서만 해주는 건지. 그것도 아니다, 아무나 다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나이트워치는 굳이 길로 갈 필요가 없는데 욕먹어야 돼. 북부 소작농 바빠 보인다.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보니 저 사람은 도끼를 차고 있고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보니 바쁜데 말 걸면 심각해질 것 같다. 상인 어딨어? 공방 어딨어? 저기 또 아이가 뛰어다닙니다. 아우, 여기 쓸데없이 넓어. 아, 나 진짜 윈터펠. 잠시만요. 본거지를 못 삼겠네. 너무 넓어갖고. 이게 지금 뒤져보는 데가 성벽 안이 아니라 성벽 밖에 그냥 농지예요. 저런데 막 이벤트 같은 거 숨겨있는 거 아니야? 맵 겁나 넓어갖고. 아이가 나보다 빠른 것 같은데. 자, 빨리 성으로 들어가서 장인을 찾아봐야겠어요.
라프 보병. 하, 진짜 너도 불쌍하지만 내 앞에서 불쌍한 척 하지 마라 앞으로. 어? 진짜 내 왕명을 받고 나이트워치한테 갔는데 그 왕명이 나를 입대시키는라는 거였어. 아, 나 진짜. 성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뭔가 땡땡거리는 소리 나고 장인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뭔가 장인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과연 무기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인가. 방어구 제작자. 오, 되네. 좋은 날이죠. 뭘 찾고 계시나요? 오, 방어구 재련하고 싶습니다. 아, 되네. 아, 나이트워치만 좋은 게 아니네. 아, 저는 그 나이트워치 때 처음 발견해갖고요. 무슨 나이트워치들만 무슨 공방 장인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되네. 어디서 하든. 아, 그래서 이제 두꺼운 가죽 장갑을 단단한으로 바꾸는데 68스태그만 드리면 재련을 해갖고 그러면은 방어력이 플러스 8. 와, 쩔어. 아, 다 되네. 아, 나이트워치 굳이 갈 필요 없는데. 아, 나 거기 하냐. 입대돼갖고. 아, 나 강제 입대. 무기 재련도 돼요. 무기 재련도 다 돼. 아, 나 다 되는 거였어. 아, 여러분, 이 게임 만약에 아직 안 하셨고 처음 하시려면은 굳이 나이트워치로 가지 마세요. 그냥 모든 대도시에서 그냥 무기상인 방어구상인 만나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루윈. 어? 네임드? 하루윈? 좋은 날이죠. 뭘 찾고 계시나요? 아, 말상인이었어. 어, 그거 뭐 좀 물어봅시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오? 소문에 벤토스에서 철광석을 높은 가격에 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런 거 원래 듣고 어, 그래? 그러면 철광석을 사서 벤토스에 팔고 그런 상인케 하는 건데. 우리 옛날에 보부상이라고 마운틴 블레이드 상인 전문 캐릭터 컨텐츠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게 이제 제가 컴퓨터 바꾸기 전이었는데 컴퓨터도 바뀌었고 했으니 다시 한번 깔끔한 버전으로 리마스터를 해야겠습니다. 배너로드 나오기 전에 갖가지 리마스터. 자, 상품상인한테서 가죽 좀 사고 돈을 한 타임만 벌어옵시다. 물론 이제 왕은 뵙겠지만. 왕 아직 여기 있나? 왕 있다. 북부의 왕 롭 스타크요. 다시 만나서 반갑군. 동키증 활동모드 오르니 무슨 일이요? 죽여버려. 아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참수당해. 했던 말 또 하기? 폐하, 와일드링 특공대를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농부를 보호했습니다. 이 말 했었잖아요, 우리. 훌륭한 소식이요.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 600스택을 얻고 관계가 올라가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어? 버그 이거? 또 스크롤을 받았고 또 겨울이 다가온다 파트 2 또 하라고요? 나 또 입대시키려고? 나 재입대 이어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3입대. 이거 내가 까막눈만 아니었어도 내가 어? 진작에 이거 왕이 이거 전해달라는 편지 이거 내가 까막눈만 아니었어서 이거 읽을 줄만 알았으면은 이자를 기니 쓰시오 막 이렇게 써있는 거 내가 알았으면 이거 다 찢어버리고 그냥 사라지는데.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또 떠요? 우리 퀘스트 이거 완료했는데. 어쨌든 꽁돈 600스택은 얻었는데 그럼 이거 만약에 스코를 만약에 벌어버리면은 버리면은 이거 여러가지 테스트 해봐야겠다. 요거 약간 테스트각 스코를 이거 버려버리면 안되나? 버려 따로 안뜨고 그러면은 저게 다시 캐슬블랙 가갖고 총사령관한테 해서 말 걸고 다시 일로와서 또 롭스타크한테 또 이게 기억상실 걸린 왕한테 또 얘기하고 또 경험치랑 관계랑 돈 얻고 이런 식으로 또 무한 증식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역시 정신이 나간 왕이었군. 돌아버린 왕이었어. 나를 한번 입대시킨 걸로 모자라
두 번이나 재입대시키다니. 이거는 뻔뻔한 어? 이게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애초에 기억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아랫사람들은 죄다 입대각인 거야. 이거는 북부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롭스타크. 언제 한번 농민봉기 갑니다. 저런 자였구만. 아, 나 진짜 똑같은 퀘스트 또 뜨고 이게 뭡니까? 이제 가야겠다.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러면. 온 김에, 아, 여기 좀, 잠시 쉬라 그랬지? 어?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 방에는 어울리지 않고, 합류할 사람이 있나 알아본다. 요게 제가 알아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동료 모으기. 아무도 당신에게 합류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동료가 되어라! 머무르자. 밤이나 새자. 드래곤스톤의 영주 뉴란파 에모니 타로케스마.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밤을 새고 사기 얻고 그리고 출발. 자, 워워 나기야 가자. 나기야 워워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우린 또 상인의 삶, 또 장사나 하러 갑시다. 돈을 벌어서. 아, 또 히발드 또. 아, 나 제가 떠나겠다. 아, 나 히발드한테 창 줬는데. 아까 깃발창 줬는데. 그거 한 1400 몇 디나 몇 스택 하는 건데. 저를 데려와줘서 고맙지만 미안하게도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코인에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지요. 아, 나 진짜. 아, 떠나세요. 보내버려. 징징이는 필요 없다. 네, 탈영병은 목을 걸어 앞에 우리 말 앞에 걸어야 마땅하지만, 습격대 가주 존 운버의 부대로부터 도망치는 습격대랑 우리랑 싸우면 이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나이스, 존 운버 합류. 나이스. 뭘 원하는 거냐? 항복도는 죽음. 좋아 좋아 좋아. 전투를 시작한다. 이히. 좋아, 간다. 달려라 달려라 덩키칭. 와, 우리 가주 존 운보의 부대 엄청 많아요.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맞다, 왕좌의 게임 할 때는 이거 바이킹 콘퀘스트 기반이라 갖고 전투 크기가 170으로 아 750으로 돼 있지. 아, 이거 그 렉 생기던데. 지금 전투에서는 보병이 많아서 렉이 안 생기는데 저번에 라인스터쟁이랑 한판 붙으니까 또 이게 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 존운버 누워서 닭돌하다 혼자 누워서 병사들 갑자기 모랄빵하고. 우리는 활 안 맞고 활 아무나 맞아라. 아, 이쯤 되면 아무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한 명 맞았고. 야! 어그로 꿇었고요. 얍. 오케이. 얍. 어디 가니? 자. 농부 걸음걸이나 동키친 걸음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저자는 말로만 듣던 무릎에 화살이 박힌 전사. 아, 나 개 느려. 얍. 오케이. 등 뒤에서 치명타. 아, 도망가다가 등에 맞으면 치명타 당하는구나. 공 뒤에 뽀. 오케이. 야! 탈주하는 적들까지 모두 처리했다. 후잉! 좋았어. 아, 포로. 너희들도 다 이제 내 동기, 내 군대, 이제 후임들. 지금부터 들어오는 나이트워치 각들은 다 내 후임들. 좋았어. 선정! 존 도가 얘기합니다. 최근 전투에서 존 도는 이 어린놈 겐드리를 그의 등 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존 도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 무리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남겨졌길래 존 도는 도움을 주러 갔습니다. 존 도가 필요했던 건 그 소년의 검이었습니다. 존 도는 겁쟁이의 피는 간판에 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뭔 말이야? 아, 존 도가 아, 겐드리랑 안 좋구나. 존 도가 겐드리를 충직하게 모셔도 모자랄 판에. 아, 이렇게 안 좋은데 존 도나 겐드리나
저는 우리 부대에서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 논쟁에는 끼지 말까. 어떻게 하지? 이거 놔두면은 또 떠나가는데요. 아, 좋은 도 잃기 싫은데. 좋은 도는 좋은 도 편 들어주고, 겐드리는 겐드리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할까? 안녕하십니까, 모험자요. 반갑습니다. 아, 응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험자 여건이 늦은 시간이지만 문전 성시를 이루는군요. 북적북적. 자, 여기 노르드 벌꿀주 한 잔 드시고. 아, 존도. 아, 존도 편을 들까요? 겐드리 편을 들까요? 아니면 여기서 빠질까요? 아, 둘 다, 둘 다 되게 소중한데. 다신 귀찮게 하지 마. 빠져버렸어. 둘의 상황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료 정보복이 여기 가면은 겐드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동료 선택의 기준은 행복하고 지휘 스타일도 행복하고 일반적으로도 만족해. 어? 겐드리는 존도를 안 싫어하나? 존도는 동료는 만족하고 지휘 스타일 행복하고 일반적으로 만족해. 어? 둘이 사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둘이 막 싸우면은 동료 스타일 요거 안 좋다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구만. 둘 다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물론 이제 뭐 진짜 안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기 뭐 검색하셔갖고 자료 찾아서 누가 서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거 이제 공략집을 보시면 되겠죠. 우리 방송은 공략집 보지 않아. 재미가 없어, 공략집 보면. 알아가는 고개 재미인데 그 재미를 나한테 뺏으려고? 흥, 어림도 없지. 자,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뭔가 뭐 당하면 당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웨스테로스에서 간다. 자, 우리 후임이 될 나이트워치 후임이 될 포로 3명을 얻었고 중부, 남부로 계속 흘러갑니다. 가죽을 빨리 팔아서 돈을 다시 쌓아야 돼. 지금 돈을 많이 썼어요. 흥분해갖고 무기 업그레이드 하는 거 뒤늦게 발견하고 흥분해갖고 이미 진작에 되는 거였다니. 어느 도시에서나 되는 거였다니. 늦게 알아, 늦게 안 만큼 뭔가 쾌감이 있어. 그동안 허접한 무기로 싸우고 있었는데 좋았어. 이제 알았어요. 그 비싼 무기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제일 허접한 무기를 사갖고 그걸 그냥 업그레이드해서 쓰면 되겠다. 깃발은 현재 형제단이 아마 저기 네이티브 때 맨헌터들이랑 비슷하게 중립일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병력이 긴급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어? 사기가 저하될 거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대요. 어? 갑자기 부상이야. 왜? 상처. 갑자기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 정보에는 없고 오잉? 뭐지? 능력치 하락했나?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맞는데? 근데 왜 갑자기 부상을? 오! 다크소울 하고 싶다. 어, 용병. 용병을 이제 받을까? 리카드는 모험자였죠? 그냥 모험자. 옷은 되게 멋있는 거 입었네. 아,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롤프의 아들! 샤가! 롤프의 아들, 롤프! 오랜만에 보겠네. 아, 돌프의 아들이구나. 아, 잘못 봤네요. 롤프의 아들. 너무 네이티브, 워밴드 네이티브 때, 저기, 롤프 집안의 롤프의 아들, 롤프를 너무 인상 깊게 봐갖고. 돌프의 아들! 샤가! 라는 딱 봐도 도끼전사가 있는데 어 키도 어 거한급이야. 어 우리 부대 존 도에 필적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겠는데 사냥개와 거한의 버금가는 돌프의 아들 샤가. 오 당신
당신은 이때까지 내가 찾던 사람이오. 나에게 다른 술을 가져오시오. 아, 당신은 내가 모험자 여관 주인인 걸 어떻게 알았지? 자, 아, 신의 힘으로 당신은 정말 거대하군요. 물론 저는 거대합니다. 당신처럼 작은 팔로 모든 군대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투도끼조차 휘두를 수 있나요? 내 이름은 돌프의 아들 샤가. 저는 달의 산맥의 돌까마귀족 족장입니다. 돌까마귀족. 그딴 식으로 바라보면 네 거기를 염소에게 먹이로 줄 거다. 갑자기 갑자기 공격적인 발언. 어쨌든 나는 또 다른 음료를 원했나. 이봐, 노르드 벌꿀주를, 모험자 여관의 특산품 노르드 벌꿀주를 서두르지 않으면 당신의 이 여관은 새벽에 오기 전에 폐허가 돼 있을 것이다. 어, 우리 모험자 여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다. 전사를 찾고 있지 않소? 난 라니스터 가문에 작은 영주님과 함께했지만. 어? 라니스터 가문의 작은 영주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 멍청한 난쟁이를 호위하는 것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저는 제 임금을 받고 제 강철 전투도끼와 함께 떠났죠. 임금 받고 튀었네요. 탈영병이네, 탈영병. 라니스터쟁이들한테 돈 많이 받고 되게 중요한 난쟁이를 호위하라고 직책을 받은 다음에 임금 받고 강철도끼, 전투도끼 들고 튀고. 저는 문을 지키는 경비병이 되기보다 피를 흘리고 싶어요. 자, 아, 자, 자, 다음 세기. 자, 다음 탈영병. 그냥 적을 가리면 그들을 뚫고 지나가겠소. 돌프의 아들 샤가는 절대 지지 않소. 오, 파워풀하고 패기가 넘치는 돌프의 아들 샤가. 항상 제가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음식과 돈이 준비되어야 함은 명심하시오. 아무도 배고픈 상태에서 싸울 수 없고 어떤 훌륭한 전사도 전투에서 이긴 후에 훌륭한 잔치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결코 음식과 돈이 바닥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할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취하게 만든 벌꿀죽값과 맘껏 먹은 고깃값인 7250스택을 내야 됩니다. 미안하군요. 근데 돈이 없어. 너무 비싸. 7250스택을 아, 언제 모아 얼마 했지? 아, 우리 지금 돈으로는 택도 없네요. 이거 다 팔아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돌프의 아들 샤가 말로만 듣기로는 이제 어마어마한 전사일 것 같은데, 아, 또 모르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막상 딱 이제 7250스택 주고 비싸게 사왔는데 스탯 보니까 막 에헤 막 하면서 막 애기야 막 레벨 7 막 힘 9 민첩 8 막 타격하는 힘 2 막 이렇게 찍혀있으면 진짜 어우 죽여버려 진짜.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돈 쓸 때가 많네요. 돈이 모이질 않아요. 좀 모인다 싶으면은 또 쓸 때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짐승 가지고 여기 물건 시세가 회복이 안 됐구나. 경기용 렌스, 그래, 요거를 하나 사자. 요걸 하나 사버리고 나도 이제 랜서가 되겠어. 렌스, 경기용 렌스 길이가 240인데 아까 실전용 렌스 제가 하나 저기 무기상에서 봤을 때도 240이었거든요 길이는 똑같아. 오케이, 실력 싸움이야 그러면. 다음에 좀 싸지만 짐승 가죽 마음에 안 들지만 270 정도까지는 팔아주고요. 좋아, 솔트 펜스에서 헤로웨이가 더 물가가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헤로웨이로 갑시다. 가자. 그리고 혹시 나이트워치 포로 그 구매하는 브로커가 있으면은 바로 팔아버리고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데리고 가서 후임으로 삼겠어. 나이트워치 방벽으로 돌아가서 디크랩, 그 다음에 시리오 포렐. 오, 네임드 두 명. 네임드 갑자기 폭풍으로 몰아치네. 양치기 뭐야? 아, 동료를 삼아달래. 양치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부대 이동 속도만 느려질 것 같아. 아닌가, 양치기 같은 애들 얻으면은 저기 무슨 채집술 뭐 이런 거 늘어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시리오 포렐과 디크랩인데 시리오 포렐 만나지 않았나? 이 친구가 저기 브라버스의 검술 아니었나? 다시 만났군요. 그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분 겁나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못 사고요. 디크랩이랑 만나기 전에 물건을 먼저 팔아서 봅시다. 물건을 팔아서 짐승가지. 여기도 물가가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그래, 371까지만 팔자.
팔고 돈을 좀 돈이 2600이 있는데 디크랩과 대화. 자, 크랙 딥 아니죠? 디크랙입니다. 거기요. 저기 정보를 찾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걸 아는 것이 제 일입니다. 아, 제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 민첩한 딕에게 말을 해줘. 그러면 당신이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이야. 아, 꺼져, 야! 이런 거 고를 수 있네. 나는 좋은 명사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약간 저기 강철군도 사람인가? 요 복장은 근데 도적이나 씨레이더 뭐 이런 복장인데. 병사들이요? 왜 병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시죠? 사실 저는 병사였죠. 딕 크랩은 제 이름인데 님블 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민첩한 딕입니다. 아주 그냥 내가 요러코럼 움직이면 그냥 약 요? 아마 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전투에서 싸워봐서 제가 너무 어그로를 끌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만큼 많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 또 자기 입으로 이빨 터네. 이런 거는 저 옆에 사람이 얘기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나는 님블 딕. 새학기 때 이제 막 자기 소개할 때 친구들 앞에서 나는 님블 딕. 난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않도록 신중해야 해 라고 말한 순간 관종 등극. 유명한 전설의 영웅인 클라렌스 크랩경은 제 조상이었습니다. 조상팔이 들어가죠. 집안팔이. 그는 제가 소드맨십을 계승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상 타령하는데 야, 대한민국의 저기 한 3분의 1은 조상이 신 저기 왕이고 다 태조고 건국자고 막 그렇다야. 우리 저기 이씨 왕조, 김씨 왕조, 박씨 왕조 얼마나 많은데. 다 그러면은 다 왕감이게. 사람들은 그가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야생 들소만이 그를 끌고 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면서 자기 또 조상팔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는 그 무게는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님블딕. 사실 저희 가문 중 세 사람이 킹스가드로 복무했습니다. 또 지원팔이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찾고 있는 정직하고 노련한 군인이라면 더 멀리 가지 마세요. 제가 적임자고 당신은 바로 저를 입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어떤 전투 경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분의 집안이 얼마나 군인 가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여관 시종에게나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궁디를 저 찾을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속은 척. 제 부대는 이런 영광스러운 전사를 얻고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의 의지는 옳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부대가 보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다른 지역의 길을 찾아낼 수도 있죠. 아, 맞다. 님블 딕이면은요 민첩캐일 것 같은데 민첩캐가 저기 네이티브 마운틴 블레이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요 브리튼 왈다 엔진, 바이킹 콘퀘스트 엔진을 쓴 왕좌의 게임 모드에서는 중요해요. 왜냐면은 월드맵 이동 속도를 결정짓는 길찾기 스킬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민첩성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민첩캐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파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전투가 끝나고 어디를 뒤져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루팅 스킬도 있구나. 그러기에 저는 당신이 제 약탈물과 불로 구운 맛 좋은 고기 덩어리 공유 없이 그냥 가지 마시길 부탁해요. 오케이. 이런 정직한 사람을 내가 어찌 속이겠나.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아무튼 저 같은 정직한 군인은 싸우기 전에 항상 정직한 급료를 요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의 정직한 급료는요? 1500스택. 아, 나 진짜 숙련된 군인. 1500스택에 걸맞는 진짜 숙련된 군인 아니면은 넌 진짜 희발두각 간다. 가자. 좋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디크랩을 동료를 얻었다. 민첩성. 저 끊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민첩캐 얻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민첩캐의 스탯을 한번 봅시다. 딕크랩.
자, 일단은 말 안 타고 나오죠. 보병이고 말은 주면 되고 장비를 일단 보여주게. 메워졌습니다. 전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아밍소드 하나는 들고 나오네. 아, 양심은 있네. 이 정도면 양심은 있어요. 메일 갑옷 입고 이런 요거 약간 씨레이더 복장인데 다 누덕누덕인데. 자, 자네의 기술에 대해 말해보게. 알겠습니다. 이제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죠. 진실의 방으로. 레벨 7 민첩캐라 그러는데 민첩구. 아씨, 들어와. 진실의 방으로. 아, 나 진짜. 아, 이럴 거면은 저기 레벨이 한 저기 4 뭐 이러든가. 아, 나 진짜. 아, 레벨 7이면은 막 당장 폭풍 성장할 그것도 아닌데. 자, 힘 9 민첩 9. 자, 99에요. 쓸모없이 지능 높은데 기계공 높으면은 요거 겐들이랑 완전 포지션 겹치죠. 자, 우리 바로 퇴사각인데 입사 후 퇴사. 재고관리 감지 높고 전략 2인권 좋다. 추적술 1. 나는 오히려 저는 저 길찾기를 생각했거든요. 민첩 스킬. 근데 길찾기 빵이고. 약탈 3 요거는 좋을 거예요 아마요. 전투 끝나고 약탈물이 늘어나니까. 승마 1에 운동능력 3. 운동능력이 아마 4나 4쯤 되는데 갑옷 입어서 저기 페널티 받은 것 같아요. 민첩은 군대 운동능력이 4 찍혔으면 좋은 거지. 방패술 2. 방패 주어줄 수 있겠다. 오케이. 너 그냥 생긴 것도 사실 저기 씨레이더급인데 해적하라. 이자에게 일단은 동키를 준다. 우리 고집 센 동키증을 주겠어. 뭐 우리 다른 친구들이랑 저기 싸우지만 않으면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도 좋습니다. 상품상인한테 가서 소금을 사고, 가죽은 가죽 시세가 좀 별로니까 팔지 말고 일단 소금부터 사. 소금 사고 등이 구부러진 하지만 수집 기술이 향상되는 동키증을 사면은 짐승 가죽을 하나 더 팔아야 되네. 오케이. 아, 돈 진짜 없다. 와, 돈 완전 저 게임 초반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바닥인데 수집 기술이 올라갔나?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중첩은 안 되나요 이게? 중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집 기술 향상이 지금 두 마리 있는데 두 마리 올라간 기분이 아닌데. 수집 수집 수집. 자, 뭔가 손해본 기분. 기분 탓이겠죠? 해로웨이로 갑니다. 돈을 빨리 벌, 돈 벌러 왔다가 돈 쓰고 가네. 아하 아하. 소금 사드리고 자, 이제 약간씩 렉이 생기는 거 보니까 게임이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터 베일리 시경은 웨스터랜드와 리치 사이 새로운 동맹을 협상했어요. 오, 베일리 시경. 그러면 이 동맹의 결과 웨스터랜드와 리치는 평화협정을 맺었고 리치가 리버랜드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아, 웨스터랜드가 지금은 약간 리버랜드와 북부한테 털리고 있었는데, 털린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다 막고 있었는데 이제 리치가 북부한테도 그리고 리버랜드에게도 전쟁을 선포하는구나. 리치가 이제 들어오는구나. 아, 아, 얘네가 하이랜드 얘네 하이가든 애쉬포드 이쪽이죠. 아, 베일리 시경이. 아, 드디어. 그러면은 이제 하이가든에서 이 조프리 왕에게 시집가려고 그 야심찬 마저리 아가씨, 마저리 아가씨와 그 일행들이 이제 킹스랜딩으로 갔다는 건가? 아, 피터 베일리 씨 머리 굴리면서 이제 국제정세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저기 이쪽은 이제 못 가나? 리치도 우리 퀘스트상 북부의 적은 나의 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저를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걸 꼭 주시해야겠어요. 세상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돈이나 벌고 있다. 레드포크에 들어가서 소금이 싸지만 더 이상 빈칸이 없어. 아, 팔고 오자. 리버런 가면 되지.
자정인데 약간 머물러요. 그래서 오케이, 휴식을 취해서 상쾌한 기분으로 사기치 버프 받고 시장으로 가서 팔면 돼요, 상품. 아, 짐승가족 좋아. 가격 괜찮아. 다 팔어, 다 팔어. 소금 가격, 소금을 이쯤만 사고 나머지는 딴 데 저 마을 가서 삽니다. 방어구, 아 방어구 살 그런 게 없어. 돈 벌어야 돼. 선술집이나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또 어떤 인재가 있는지. 어? 알리사 송경, 나이트워치 선배다. 당신이 저에게 벽으로 보낼 보러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제 후임들입니다. 잘 인솔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로 후임 3명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좋았어. 크라스토스! 크라스토스! 뭔가 이런 크라스토스 같은 그런 그리스 이름은 전사인가? 크라스토스요. 물러서시오!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아, 진정하시오. 크라스토스요. 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어.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전에 당신 같은 부류를 본 적이 있어. 매우 절망적이군. 아무거나도 하고 싶어. 근데 꺼지세요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스토스요.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좋습니다. 자, 무슨 뭔가. 알겠어, 일단 와보시오. 민감하지만 전스택이 필요하오.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뭐야, 대사 너무 지금 제작진이 건성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만들어놓고 지금 대화 다이얼로그까지 안 만들고 바로 넣은 것 같은데, 소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넣었지만 다이얼로그 만들기 귀찮아갖고 그냥 출시해버린 것 같은데. 자, 아무리 봐도 건성으로 만든 것 같은 크라스토스가 합류했어요. 좋아. 그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 일단 보병으로 돼있지만 우리는 다 기병이야. 기병 갈 거고. 장비 보자. 주급 2실링인 거 보니까 레벨 낮은데. 어? 암드엔딩 꺼졌어요. 아, 제가 불안해갖고 아까 퀵세이브 해놨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 암드엔딩 그렇네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게임을 오래 했더니 좀 크래시 덤프가 일어날 것 같다. 이건 옛날 게임이라갖고 이렇게 오래 하면은 메모리에 부하가 많이 가는데 좀 불안불안했는데 역시 일어났네요. 사실은 요거 전투 인원수를 750으로 맞춰서 조금 시스템에 무리가 가는데, 다음에 할 때는 제가 한 저기 한 300에서 500 정도 선으로 낮춰놓고 다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